들어가시면 쏙 들어가시면 그러면 교수님하고 변호사님하고 아 그래서 그러면 포트라인 저쪽 안에 있어요. 거기까지 아 우리 그러면 여기서 말씀나 같이 너가 하반 예 그럼 저쪽으로? 네, 그쪽. 아, 어떻게? 아, 어떻게 쓸까요? 좀 이렇게? 예, 예. 이렇게 써서? 이렇게 쓸까요? 예. 이쪽으로 훨씬 더 뭐. 입장을 좀 밝히신다고 했는데 먼저 말씀을 해주시면 예, 뭐 제가 질문은 따로 뭐 받지는 예. 않겠지만 아. 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공수처의 수사에 적극 협력하고 또 성실히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10여 년간이나 아이들 곁을 떠났던 교사들이 교단에 복직하도록 하는 것은 교육계의 화합을 위해서도 적절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정의에도 부합한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이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한때 해고되었던 노동자들이나 해직 교사들, 해직 공무원들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아가는 미래의 화합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특별채용을 진행했습니다. 통상 저희가 법률자문을 한 차례 받습니다마는 두 차례나 법률자문을 받았고 법이 문제가 없다고 해서 특별채용을 진행을 했습니다. 제가 이 특별채용을 통해서 개인적 사익을 취한 것도 없습니다. 이것은 법률상의 해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원이 저에게 절차상의 문제로 주의 조치를 내리고서도 왜 고발을 했는지 지금도 저는 납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공수처가 수사를 개시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공수처에서도 저에게 많은 의문과 오해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오늘 수사를 통해서 성실히 소명해서 오해와 의문들을 해소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직권남용 혐의는 전면 부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단독 결재한 부분은 조금 뭐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 거죠? 오늘 뭐 다 성실히 소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육감님, 네, 아, 같이 들어가세요, 변호사님.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예. 당당하게 하십시오, 소신껏.